안녕하세요. 뮤지컬 바바리맨 Kill Like I Do 팀입니다. 극단 그린피그가 처음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뮤지컬이고요. 작품 안에서 톰이라는 중학생 소녀가 물가에 대해서 데모를 하고 자기만의 생활을 찾으려고 하는 이야기와 친구인 궁전의 이야기를 담은 호미와 궁전의 청소년 성장 드라마고, 그 안에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부분도 있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부분도 있으니까 관객분들이 그걸 보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윤미연 작가, 윤한솔 연출, 나시린 작곡가의 세 명의 크리에이티브들이 콜라보를 이룬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형적인 뮤지컬의 형식이나 문법을 따르지 않고요.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해악과 풍자를 배우들과 라이브 밴드와 함께 같이 만들어간다는, 그래서 관객들 또한 참여가 가능한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기존에 알던 뮤지컬이랑 되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하던 과정에서 박자를 놓쳤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갔어. 근데 그거를 또 연출님이 캐치해서 공연 때 그 친구는 그냥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 친구들은 정박에 들어가고, 그런 재미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바리맨 킬라이 가이투가 저의 데뷔작이자 주인공을 맡은 극입니다. 제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의 부담보다는 연습을 하면서 공연을 올리면서 모두가 다 주인공이라고 생각이 있어서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르코 온라인 극장 뮤지컬 바바리맨 킬 라이크 아이 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